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일이 형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형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형통으로 보십니다. 바울의 사역에 계속해서 걸림돌이 생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걸림돌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거침없이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 걸림돌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디딤돌이 됩니다. 오늘 바울의 전도를 묵상하며 우리의 걸림돌이 여중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넣어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곳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작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읍인 빌립보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많은 이방인과 여인들이 복음을 영접하는데요. 특히 루디아라는 옷감을 파는 여인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머물 곳을 함께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의 힘으로 점을 봐주고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었는데요. 바울은 여러 날을 자신을 괴롭히는 이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제 앞으로 모든 일에 형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바울 일행은 오히려 큰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귀신 들렸던 여인이 고침을 받자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아마도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선동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친 후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까지 일어났는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바울은 자신이 맞은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감옥에서 웅예를 열었습니다. 둘은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한밤중이니 죄수들과 간수들이 다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바울과 실라가 미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조용히 하라고 소리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얽매고 있던 수갑이 다 풀려버립니다. 간수가 잠길에 놀라서 일어났더니 모든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당시에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그들을 지키던 간수들이 처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가진 간수는 받을 처벌을 두려워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급하게 소리 지르며 자신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을 하시오. 간수는 등불을 가지고 소리가 들렸던 곳을 향해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리죠. 이 간수는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신 것도 알게 되었죠. 문제는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었으니 하나님 앞에 크게 벌받을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다른 말로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유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녀노소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들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모셔가서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아 피 범벅이 되었을 이 바울과 실라를 깨끗이 씻겨주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고난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당한 그 고난을 우리는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 일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세상의 고난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세상의 고난에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고난 때문에 힘들어 해야만 할까요? 아침이 되자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간수는 매우 기뻤을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며 평안히 가라 인사를 하죠. 그런데 바울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보내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상관이 친히 와서 자신들을 모셔가라 말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당시의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많은 혜택과 권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민권자들이 로마의 속국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는 재판관들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대로 직접 와서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에서 떠나주기를 간청하죠.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걱정하고 있을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고난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더 큰 믿음과 확신을 주시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또 로마 시민이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땅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감내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감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들처럼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며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과 친척과 이웃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전할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주시며 전도할 좋은 기회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4장.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제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제27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른지, 혹 저물 때에 일른지, 밤중에 일른지, 다굴 때에 일른지, 새벽에 일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